지금 이 샤오엔 미청 이 부부 작가의 사실은 흑백 사진인데 컬러처럼 보이고 있는 이 사진을 통해서 기획자는 새로운 세계를 응시하면서 이제 그 캐논 규범이라고 하는 즉 기준 어느 잣대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바라볼 것을 장애 아동의 왜곡된 시각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는 이 그리고 이 전시가 앞으로 어떤 물음들을 던질 것인가를 하나의 상징하는 하나의 엠블럼의 사진 작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그 투사되는 프로젝션입니다. 투사되는 내용은 중국의 인민대회, 뭐 국회의사당 그런 정치가들의 모임이에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뭐 아펙 정상회담 모양도 있고요. 서구 문명, 그러니까 그 이집트 문명에서 그리스에서 이집트 그리고 로마로 올라가면서 북유럽으로 올라가면서 서구 문화가 꽃을 피웠는데 중국의 마치 그 진시황릉의 그 병사들의 모양처럼 이 테라코타, 그죠? 테라코타, 이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클레이로 점토로 만든 이 애니메이션 인물들이 서구를 상징하는 멀리 봐서 서구의 그 연원이죠. 문명의 상징인 이집트 피라미드 위에 투사됐을 때 그 기묘한 조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간극에서 발생하고 있는 엄청난 파장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 플러스 그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진시황릉과 이집트가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여지는 방식은 미디어의 프로젝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문화들 혹은 문명의 충돌들이 이제 게임 안에서 시작이 된다. 그것을 아시아의 관점으로 새롭게 질문을 던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멀티컬처럴리즘 얘기예요. 아시아 안에 혼재하고 있는 문화의 혼성성을 얘기합니다. 이 안에는 종교, 사회, 경제, 정치, 문화 혹은 아이콘들 예를 들어서 무수한 충돌질이 일어가 있는 소위 혼성성 하이브리드의 공간입니다. 아톰은 아시다시피 미키마우스가 아닌 일본의 아이콘이죠. 일본에서 창조된 문화 아이콘이 우리나라의 이동기 같은 작가도 다뤘지만 그것이 아시아 혹은 이제 서구로 발진되어서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가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 베트남, 중국, 인도 혹은 한국의 그 대중문화의 상징인 영화의 이미지까지도 그리고 이런 로고들이 또 위에 있는 그 문자들 충돌해 나가면서 혼성 문화 속에서 어떤 에너지가 태동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그런 복합 문화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가 또 그것이 서구의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하나의 질문들 혹은 현실 반영적인 그런 어쩌면 그 복합적인 중층적인 그 켜들 서로 상이한 시간과 공간들이 복합적으로 발언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광경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마치 히치콕처럼 본인 작가 이상현이 숨어서 시공간을 초월한 대화를 하고 있는 조선시대 여인 어떻게 보면 소녀상이지만 우리의 선조이죠. 그리고 그런 과거의 유족들 앞에서 하나의 증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혹은 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그 고민의 흔적들 그러니까 하나의 다큐멘터리적인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21세기의 19세기, 20세기와의 우리의 선조들과의 대화의 어떤 전통과 혁신이라든지 계승이라든지 또 과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문명 진단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크리스티아니티즘 기독교 문화가 베이징에 들어와서 물론 신도도 생기고 있지만은 굉장히 그 낯선 문화의 충돌 소위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그 신화적인 인물로서 종교적인 위치까지 갖고 있는 혹은 그런 사회 속에서 이 기독교 문명이 들어와서 소위 그 유니크한 독자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수정 자본주의로 바뀌어 나가는 이 커뮤니즘과 캐피탈리즘이 충돌을 하고 있듯이 종교적인 부분도 유교의 전통과 혹은 그런 사상과 삶과 기독교 문명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그것이 조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극적인 상황들을 아주 유머러스한 해학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동선상에 이제 앞으로 무수한 이런 복합문화적인 상황들 또는 종교적인 충돌들이 이 전시를 통해서 유럽 사람들한테 또
또 다른 것을 들여다보게 하는 마치 CNN의 중계와 같은 말이죠. 생경한 그런 발언들을 통해서 유럽인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이야기들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합니다. 가령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 실존 인물이고 종교의 아이콘이 사실은 동방 지역에서 탄생한 신화거든. 신화가 아니라 실제지만 그것이 다시 아시아로 들어오게 되면서 더 급속도로 지금 전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노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유대계에서 할례 문화가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같은 리자냥이라고 하는 중국의 작가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의사들이 다 여성들이고 또 이 할례를 받고 있는 남자 인물이 대중을 상징하게 되면 자세히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연상이 되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기독교 문화, 이 코믹한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통해서 중국이 지금 겪고 있는 이질적인 문화의 혼란 혹은 모순, 충돌 이런 것들을 이 조각작품을 통해서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죠.